그거 저 사진 찍어요? 그럼요. 지금 휴대폰 없는 사람이 어딨어요? 그것도 고발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요. 그 찍어가지고 신고도 하고 낚시 금지구역 뭐 이런 거 그럼 못 본 척하고 가면서도 거기서 보고서 머리에서 찍고 또 전화 일일이 하고 소리 없이 와서 사진 단속반들이 딱 오면 두 명에서 세 명 오거든요. 사진 딱 찍어 일단. 네. 사진 찍으면 그건 벌금이야. 빼도 박도 못해. 아, 벌금 얼마씩이나 물려요? 처음에 50만원 그 다음에 50만원? 예. 네. 50이에요 처음에 걸리면. 낚시 금지 구역에서 낚싯대도 1인당 3대 이상 펴도 재수 없으면 4대 펴놨을 때 혼자 앉아있으면 그것도 벌금이야. 이게 우리 용어로 낙금이라 그래. 예. 낚시 금지 구역. 예. 낙금을 잘 이거 앱으로 다 입력해놓고 보문서 다닌다고. 여긴 돼. 여기서 여기 당일발전소 앞에 그 펜스 거기에 편말이 있어. 예. 거기서부터 여기까지야. 여기까지 마포대교 아. 양화대교까지만 낚시가 돼. 아, 이 지역만? 네, 여기는 돼. 근데 여기서 550m, 예, 예. 550m 가면, 예. 거기 또 낙음이 풀려. 예. 그게 성산대교까지야. 예. 아. 다 그거 알아야 돼. 그리고 이제 저 방화대교 쪽은 경기도니까 서울시에서 관리를 안 해. 어. 이제 앱도 안 나와 있고. 아, 그러네. 알고 다니지. 괜히 취미로 나왔다, 예. 심심풀이로 했다가 망신다 하고 애들한테 그냥 뭐 이래라 저래라 안 들어. 그러니까 그 안 들으려면 난 이거 담배 펴도 이거 다 제돌이 갖고 다니지. 컵에다 이렇게 안 버려요. 그 낚시꾼들이 자꾸 이거 못하게 만드는 게 이런 것 때문에 이거 사사용으로 막 버리고 어떤 사람 담배 피면 담배 다 던지지 물에 던지든 이런 데 던지지. 그러니까 못하게 하는 거예요. 에이.